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이상로의 텐텐벽이라고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할 테니까요. 더 애청해 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십시오. 원래 1시에 제가 과거에 오랫동안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4년 만에 또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을 꼭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및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의료 관련, AI 로봇 관련주 오늘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죠? 2500선 돌파 나왔는데, 우선은 이제 1번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2500선 돌파. 자, 주인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일 봤을 때도 이제 내용을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요 부분이었죠. 이제 DDR5에 대한 생산을 늘릴 것이다. 우리가 이게 앞뒤가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는 감산한다고 했는데 왜 DDR5는 그러면 메모리가 아닙니까? 메모리 맞습니다. 대신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리는 DDR4. DDR4가 이제 재고가 많아요. 이 재고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생산을 하는 것은 DDR4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 공정에서 일부를 DDR5로 넘겨가지고 DDR5를 생산할 것이래요. 자, DDR5가 있고 DDR4가 있으면 뭐가 더 비쌀까요? 바로 이제 DDR5가 훨씬 더 비싸겠죠. 그렇죠? 가격적인 부분이. 그러나 이제 DDR5는 그만큼 이제 좀더 마진 폭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DDR4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찍어내지 않게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가동률을 좀 줄이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자연스럽게 조금 올라오는 그런 반사적인 효과도 드러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런 결정을 하면서 SK하이닉스도 함께 좋은 움직임을 주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2500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투심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돌아와서 오늘도 사실 이제 장 초반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2%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는 물론 1%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대신 이제 수급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자, 수급적인 상황에서 보면, 자, 오늘, 어때요? 삼성전자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더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그 지금, 전일도 마찬가지였죠. SK하이닉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도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뭐 SK하이닉스 교환사채 관련된 악재가 있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을 해내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기관의 상당 부분 땡겨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도 좋지 않겠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앞으로에 대한 감산 결정 이후에 좀더 고부가 치군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과 이제 지수를 연결해서 같이 볼수 있는데, 자, 우선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오르면서 지금 먼저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갭이 한번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 부분까지 우리가 여기서는 급락이 나왔거든요. 급락이 나왔던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상승으로 메꿔냈고, 이번에 또 상승 메꿔냈고, 이번에 또 상승을 다시 한번 메꿔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급락은 이제 금방 올라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똑같은 시기에 코스피도 빠져버렸죠. 빠지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해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을 붙이더라도 항상 여기 요 포인트까지만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500선 부분이 되는데, 2500선을 오늘 이제 돌파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여기에서 9월 달부터 한번 들어올릴 때 여기서 누가 매수를 했느냐? 여기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월 달 이후에 들어올렸을 때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2500선 돌파해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라 봐야 됩니다. 우리가 2차전지라든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런 전기전지 업종을 제외하고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2500선을 사실 뚫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전차 군단이 붙어버렸죠. 전기전자, 자동차 그러면서 지금 뚫어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당분간은 이어진다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요 위에 갭 있는 데까지. 저는 한 2600선 정도 될 것 같아요. 2600포인트 전후로까지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더 끌 수 있고,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좀 부진했는데 저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차전지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음 달에도 2차전지는 여전히 강하겠죠. 하지만 반도체주들도 반등은 나올 것이다. 지금 당장은 저가 권역이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면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지금보다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2차전지 솔리마에 대한 부분. 오늘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많이 움직였는데,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LG 에너솔루션의 실적이었습니다. 사실 전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와닿았느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 둘 다 100% 더블 이상으로 올랐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 키워드가 바로 원통형 배터리였죠. 지금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배터리 모양 보이시죠? 요게 이제 원통형. 우리가 흔히 그 가정집에서 쓰는 그 배터리입니다. 대신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크기가 좀 더 커지는 거죠. 자, 왜 이게 이슈가 되느냐? 이게 테슬라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LG에너지 솔루션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던 것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좋은 실적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스테이가 비중이 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 우리가 가구로 된 그냥 일반적인 이런 파우치형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비디오 테이프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으로 된 것들, 비디오 테이프 네모지만 이런 식으로 각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으로 된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각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쓰다가 지금 현재 이제 원통형에 대한 부분 자체가 테슬라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BMW 같은 경우 2025년까지 이 원통형을 더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던 만큼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원통형 배터리, 그런 삼성 SDI와 거래관계에 있던 기업들이 조금 더 부각받는 양상들이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재를 공급한 LG화학에 대한 주가도 LG화학에 대한 주가도 자, 좋은 모습을 보였죠. LG화학에 대한 주가도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원료, 원자재, 우리가 리튬 또는 이제 구리 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리는 뭐 이구산업, 뭐 니켈은 케이지 케미칼이라든지 코발트, 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알루미늄 많죠. 그런 기업들 최근에 뭐 동원시스템즈나 삼알미늄, 조일알미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움직임들 보였고요. 이제 리튬도 이제 수산화 리튬도 강세를 보인 반면에 오늘 이제 탄산 리튬, 그 우리의 유일 에너테크 같은 기업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그런데 왜 2차전지가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붙는 것처럼 보일까? 그걸 궁금해하시는 말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꼭지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지난주 에코프로에 대한 중립 의견, 이건 좀 과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좀 더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가 제일 고민되는 것이 이건데, 최근에 그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회원방송상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은 대표님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가르쳐주세요. 그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달달이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그 기업들을 이제 매수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 3월 달만 하더라도 또 70% 80% 날아가는 종목들도 있었고 우리가 1월 달, 12월 달, 10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지금 이제 종목군들 대부분 70, 80% 두 배, 세 배씩 오른 종목군들 여기서 지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있을기가 힘듭니다. 사실 포스코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희가 특집을 두 번 했거든요. 근데 그런 포스코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죠. 지금은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찾기 좀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안 살 수는 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저는 항상 뭐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다. 상관없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카카오톡이나 또는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도 이런 단타 물량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 이제 윗꼬리들이 계속 달립니다. 장중 상승을 했다가 장 후반에 이제 조금 빠지면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좀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많이 띄게 됩니다.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또 이런 형태를 띄고 또 다시 빠졌다가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에코프로 BM이나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에코프로 기업도 이제 오늘은 뽑아내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윗꼬리가 또 달렸습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도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단타 물량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돌파가 나왔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했던 그런 이제 삼알루미늄 같은 기업들 보더라도 물론 이제 밑에서 올라올 땐 강했지만 여기서도 고점을 맞고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맞고 돌파를 못해 오늘 이제 돌파가 나왔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단타 물량도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거를 장기성으로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단타로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수급 이쪽에 대부분 다 쏠려 있다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이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면 계속 보유하느냐 보유하죠. 그런 신규적으로 장투를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느냐 생각보다 적습니다. 지금 자리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단기로 또는 트레이딩으로 좀 뭐 좀 조금 더 들고 있으면 수익 안 나겠나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말은 뭔가에 대한 이제 악재가 터져버리면 순식간에 이제 조금 조정폭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도주이기 때문에 이 주도주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데 대신에 마지막까지 장 후반까지 잠그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 2차전지 수급이 이제 100이 들어와 있었다면 이제는 서서히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90이 됐다가 80이 됐다가 한 70이 됐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30에 대한 수급은 어디로 가느냐 이 30에 대한 수급은 다른 여타에 낙폭과대라든지 저가 매수가 지금 유입되면서 또 그쪽 넘어갔죠. 자동차로 또 좀 가고 반도체로도 좀 가기도 하고 제약바이오로 좀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30이 나눠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키 맞추기로 올라오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윗꼬리들이 많이 좀 달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자재 관련된 원료 그리고 금속 관련된 기업들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저희가 이제 TC스틸을 공략한 종목은 아니지만 이부산업은 공략했던 기업입니다. 구리 가격에 의존도 높다고요. 이런 것도 이제 사실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구리에 대한 부분이 회사에서 땡겨 쓰는 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주가를 저렇게까지 단기간 변화시킬 정도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현재 2차전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흐름은 이어갈 것이다.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바이든의 발언이었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전기차 판매에 대한 비중을 지난해 5.8%, 2032년 67%까지 늘리겠다.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바이든도 이제 벙커가 좀 심한 스타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결국 중국을 견제를 하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50%에 대한 점유율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58% 정도. 그 나머지 절반을 미국과 유럽과 한국이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제외를 하더라도 유럽과 미국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유럽이 생각보다는 중국 물량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미국을 타겟팅할 수밖에 없고 미국 이런 정책적인 것이 결국 국내 기업들한테는 베네피스 더 다가온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2차전지 쪽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래도 저희도 계속 2차전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골라냅니다. 저도 골라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아직도 포트 하나도 없다.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조정이 나올 때 또는 좀 더 연구해서 아니면 좀 더 저희 유튜브를 보면서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꼭 한번 하십사. 지금은 안 들고 계시면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차전지 2자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종목을 반드시 하나씩은 꼭 들고 가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셀박스에 대한 악재가 터졌습니다.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이제 우리가 고가 매도를 할 때 이제 고가 매수가 들어가는 분들이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제 고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잘 내다가 이런 거 한번 팍 빠져버리면 분위기 쫙 죽고 그리고 이제 포트에 벌었던 돈도 한 번만에 다 까먹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고가, 신고가 매매는 조심하자, 조심하자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고가 매매를 해야지만 단기 수익이 크게 올라온다는 걸 알지만 저도 지금까지 계속 해보면서 가장 안정적인 그 매수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원칙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이대로 뭐 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셀바스 헬스케어가 뭐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가의 권역에서 유상증자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고가 권역의 악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대신에 이 종목만 빠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AI나 로봇 관련주 전반적으로 지금 이 기업들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네이처셀이 한가 두 번 가버리니까 분위기 죽어버리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로봇 AI 관련주들이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았는데 셀바스에 결국에는 이렇게 뒤통수 치는구나. AI 로봇 관련주 이렇게 뒤통수 치는구나. 이렇게 또다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짓을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실적 나오는 종목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셀바스 기업이 하락을 하면서 한 번의 소강 상태는 좀 접어드는 것 같아요. 로봇이나 AI 관련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한 번 더 본전 가격대까지 하방까지 내려온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서서히 이제 조금 하방 경기성을 좀 보이면서 돌아서는 것을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큐렉소를 이제 여기에 두 배가 올랐습니다. 7,500, 8,000원 밴드부터 이제 16,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제 빠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도 요런 선에서는, 우리 여기 하단까지 내려간다는 건 아니지만, 요런 선에서는 하방에 대한 부분, 요렇게 이제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움직임이 드러날 수 있다. 20선을 이탈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군들이 오늘 어느 정도 투매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방을 조금 다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신에 단기 급등으로 반등보다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흐름적인 부분이 돌아서는 것을 좀 봐야 되는 지금은 AI나 로봇 관련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드디어 이제 2,500선을 돌파를 하면서 넘어왔지만 시장에 대한 내용은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종목 224개, 코스닥은 313개,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하루였는데, 이런 수급 쏠림화에서 개별주 양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내일장 관심 종목, 우선 이제 상신 EDP,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 SDI와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가졌던 게 또 상신 EDP입니다. 우리가 18,000원대였죠. 지금 이제 전고점 돌파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또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일단 매집이 요 가격대에 지금 걸려 있어요. 저희도 이제 여기 가격대에 매수를 했는데, 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 나갈 거라고 보고 단기적인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WCP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죠. 지금 이제 분리막에 대한 매출이 확장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 이제 SKI 테크놀로지는 SK온에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이고,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WC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성 SDI에 대한 부분인데, 삼성 SDI도 결국 4월 말에 5월 초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실적이 나쁘기가 대단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 SDI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우상향이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톡스텍은 앞서서도 한번 봤다 그죠? 지금 그러면서 찍고 바닥을 찍고 또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인데, 신고가 한번 할 수 있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RO 관련돼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임상시험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이오톡스텍도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보고, 한번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실적 나오는 기업들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을 한번 다 같이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이상우의 빨간 주식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